시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저희가 잠깐 봤던 곳 그쪽에서 출제를 했고요. 그 중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직원법 내용이 아닌 것, 이것도 저희가 선장의 직무와 권한 이 부분은 선언법에 있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하셨고, 직원법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서 이상 미만 이거 다 속임수입니다. 예, 그것만 유의하시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선박직원법상의 선박직원을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뭐 이거 주주주주 적어놨죠. 여기 11번 같이 일부러 매칭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일단 선박직원법하고 선원법상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선박직원법은 8개인가요? 9개인가요? 9개. 선원법상에는 이제 저기 예, 선장 빠지고 대신에 뭐 사무장하고 이런 게좀 들어가겠네요. 예, 의사하고 어로장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나머지는 예, 동일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라고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이게 그냥 연습이니까요. 선박직원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에 대해서도 여기도 예, 이거를 제가 넣어놓은 게왜 넣어놨을까요? 그 선박직원법에 보면은 선박의 정의해가지고 예, 선박의 정의에서 그 선박안전법 이야기를 해놨어요. 선박안전법상의 선박을 이야기한다라고 돼 있는데 선박안전법상에는 이제 소형 선박이 12m 이하로 이렇게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은 별도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톤수가 25톤인가요? 20톤인가요? 25톤 맞죠? 예, 그 25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기 그 헷갈릴 것 같아서 언급을 한 거고요. 직원법상에 이건 뭐다 아실 것 같은데 적어놨고요. 이런 걸 맞추는 문제죠. 그다음에 여기 5조 면허 발급 요건도 실질적으로 면허 발급 요건에서 모두 고르시오 해가지고 그게 저희 그 선박직원법 보면은 쭈쭈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게 아니죠. 3년. 3년이죠. 예. 그다음에 예. 나머지는 그대로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회기사. 회기사도 최저 연령은 18세다. 맞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갔냐. 맞지 않는 것은? 저기, 면허가 없으면 선박 직원이 될수 없다. 면허가 없으면 선박 직원이 될수 없죠. 예. 맞지 않는 것은 유효기간 5년이죠. 예. 아이고. 그 다음에 선박이고는 5년 내에 이렇게 선박직원을 최소 얼마의 상승 경력이 필요한가? 전날 5년이, 1년인가요? 함정 선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선박직원법은 STCW고요. 그 다음에 선박선원법의 목적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리가 먼 것은 항해 안전, 안전항해.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이거 했고요. 학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지난번에는 그 비율법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그냥 생산 수단으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선원법에 대해서 배제되는 선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금 선원법에 대해 배제되는 선박. 배제되는 선박이 이제 그 별도로 있죠. 원래 총톤수 미만에 이게 저기 배제 안 되죠. 이거 포함이 되죠. 정박 중인 선박만 제외고 그죠. 그래서 1번이 될 거고요. 선장의 의무가 아닌 것은 선장의 의무 해가지고 2장에 선장의 의무 쭉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의무가 아닌 것 해가지고 원조 요청. 원조 요청이 왜 의무가 아니지? 조문 보면 내용은 뭐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선장이 요청하면은 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5번에는 이제 선장이 출항 전에 확인할 걸 고르세요. 뭐 이렇게 쭉 확인할 거 있겠죠. 그때 뭐 감항성 부분 이야기하면서 또 감하성 부분 중에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저기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번은 68조에 말하는
선박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을 모두 보세요. 선박 안전법 68조에 나와 있죠. 그 시행령에 나와 있나요? 아, 그런가요? 예. 더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그 관련해 보면은 저 6개인가 7개인가 뭐 이래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빠지는 게 이게 빠지고 예. 이게 빠지고요. 예. 그다음 다 포함이 되는 형태겠네요.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아자로 딱 묶어놨지 않습니까?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틀리는 사람은 틀립니다. 맞추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맞추고. 선박 안전법상 이게 위치 발신 장치 관련해서 위치 발신 장치 관련해서 어제 제가 우연히 보니까 이거는 뭐 지난번에 어선법 할 때도 나왔고 그다음에 선박 통제에서도 나왔고 선박 안전법에서도 나오고 하여튼 이 부분이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박 안전법상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갖춰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300톤 이상의 선박이고요. 나머지는 그렇죠. 이게 2톤이고요.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중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 이상을 하는 총톤수 50톤 초과가 아니겠죠. 아닌가? 총톤수 50톤 초과인가요? 50톤 이상인가요? 초과는 없다고 했죠. 이거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선박 안전법상. 저도 기억 가물가물해. 요거는 저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만 달리했습니다. 기존의 그 기술공단이죠. 네, 그 이야기고요. 요 평가는 안 하죠. 아마도 평가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업무 대행과 관련해가지고. 그다음 특별 점검 대상에 대해서. 선박 안전법상 특별 점검에 대해서는 15년 여기도 초과 이런 건 안 들어갈 거예요. 초과 맞아요? 예. 15년 이상. 15년 이상이 틀린 거예요? 예. 초과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아마 저게 참 좋은 문제네요. 다들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초과를 냈으면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20번은 이렇게 예. 90일, 60일, 30일 해가지고, 예, 180일이 되겠죠.